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디 안젤리코의 기타 라인업 중 유니크한 디자인과 컴팩트한 바디 사이즈로 많은 연주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델 네. 2종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1942년 맨하튼에서 존 디 안젤리코에 의해 설립된 디 안젤리코 기타는 수많은 연주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계속 성장해왔고 디 안젤리코는 최고의 아치탑 기타 제작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디 안젤리코의 세미 할로 바디는 빈티지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주자들의 플레이 어빌리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편의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만나볼 두 종류의 기타는 컴팩트한 바디 사이즈와 슬림 C쉐입 4개 프로파일이 결합되어 기존 할로 바디 기타에서 기대하기 힘들었던 완벽한 연주감을 선사하는 모델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미어 미니 DC, XL 미니 DC, 디 안젤리코 세미 할로 바디 진수를 보여주는 이 기타들을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들으면서 특이하다 그리고 인상이 깊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컴팩트한 세미 할로우 바디인데 이렇게 바디를 좀 작게 만든 할로우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울림과 그 깊은 그리고 풍성한 사운드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 실제로 깁슨에서도 그렇고 LP폰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이런 소형 사이즈의 네. 이 세미 할로우 바디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디가 좀 작아지면서 솔리드 바디와 가까운 사운드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에피폰도 그렇고 깁슨도 그렇고 오늘 만나본 디 안젤리코도 그렇고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뭐랄까 세미 할로우 바디 특유의 그런 풍성한 울림은 그대로 살아있다 라는 게 조금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안젤리코만의 특성들이 잘 보이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클린톤과 크런치톤, 디스토션 톤을 들어봤는데 크런치톤이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기타들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ES에서 339, 네. 336이라는 이제 되게 작은 요즘은 뭐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시죠. 근데 그 당시 때는 이게 뭐야? 뭐 그래서 굉장히 서자 같은 느낌으로 나오자마자 되게 미움을 잘하다만 느낌도 네. 있었고. 그래서 아니 할로우 바디면 할로우 바디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깁슨에서 굉장히 좀 미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또 재평가돼서 굉장히 명기로 기억 남는 기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디안젤리코가 잘 보는 거죠. 그리고 디안젤리코는 원래 그런 또 기타를 잘 만들었고 사실 이게 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디안젤리코가 참 이름이 재밌습니다. 프리미어, 그냥 엑셀인데 그러면은 누가 봐도 프리미엄이 더 고가의 기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좀 더 저렴하고 엑셀이 붙어야 좀 더 고가의 기타입니다. 근데 디안젤리코가 그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프리미엄과 엑셀이라는 모델에서 정확하게 소리 차이는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소리를 뽑아내는 요 영역들은 잘 구분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디안젤리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들은 잘 묻어놨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모델에서는 아무래도 좀 엑셀 모델이 조금 더 디안젤리코의 그 존재감, 그 회사의 색깔을 좀 더 잘 담아낸 기타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뭐 단순히 가격이 주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 디안젤리코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쫀쫀하면서 그 로우 미들이 잘 올라오고 그런 소울 음악이라든가 이런 데 최적화되어 있는 기타. 여러분도 그 디안젤리코 기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락 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R&B 치고 있고 네오 소울 치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장르에 워낙 적합하게 나온 기타다 보니까 뭐 블루스, 뭐 재즈, 뭐 네오 소울 이런 연주자들이 가장 강세를 띠는 악기입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 디안젤리코의 정말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름다움이죠.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기타가. 뭐 사실 저는 우리 전통 브랜드 중에 전 깁슨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타 중에. 근데 이제 깁슨하고 비빌 수 있다. 깁슨하고 정말 비빌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깁슨보다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기타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매장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기타를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드 디자인도 그렇고요. 바디도 그렇고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 이 세미 할로우 바디를 좋아하지만 기존에 다른 연주자들이 많이 쓰는 비슷한 그런 할로우 바디는 좀 자기가 취향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선택해봐도 좋을 것 같은 네.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굉장히 개성 강하고 멋있는 기타였고요.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디안젤리코의 다른 모델들을 추가로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